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용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게 또 뭔 개소리일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이 움직일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항상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 당연히 용돈도 돈이니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긴 해.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으니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지. 물론 모든 용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진 않아.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지. 미성년자일 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한마디로 고등학생 때까지는 한 달에 16만 6천 원이 넘는 돈을 용돈으로 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게 되는 거야. 물론 초딩 때 조금 덜 받다가 고딩 때 많이 받는 방법으로 밸런스는 조절할 수 있겠지. 근데 더 많은 용돈을 받는 애들도 주변에 많을 텐데 증여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잖아. 그건 증여와 용돈의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야. 용돈에는 교통비나 식대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어차피 용돈은 축적한다기보단 한 달 내에 다 써버리는 돈이기 때문이야. 이런 논리로 교육비도 면제하고 생활비도 면제해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적당한 범주 내의 용돈에는 태클을 걸진 않지만 자녀의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는 용돈에는 세금을 매겨버려 수백 단위의 용돈을 받은 경우는 물론 엄마 아빠 카드로 생활비용은 다 되면서 또 추가적인 용돈을 받는 경우들은 재산 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어. 와, 생각해보니 나도 세금 폭탄 맞을 뻔했네. 집을 증여